안녕하세요. 이번 새로 편성된 골드코스트 제스타 항공 직항편을 타고 호주에 갔습니다.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죠. 저희는 제주항공을 통해 코드쉐어로 제스타 항공을 예약했고, 인당 약 88만 원으로 위탁 수하물 20kg, 기내 수하물 7kg의 간단한 식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공항에 가기 전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왔고, 이게 신의 한 수. 기내식 정말 간단하고 맛이 없어요. 들고 간 반숙란이 더 맛있었다는 게 진실의 트루입니다. 공항에 도착해서는 주차 대행 서비스를 했는데 서비스 비용 2만 원이고 이날 비가 내렸던 것을 생각하면 그 돈이 전혀 아깝진 않았습니다. 뒤쪽에는 테슬라 모델 X가 대행 서비스를 했는데 팔콘이 하나의 드림카가 되어버렸습니다. 짐을 챙기고 체크인을 했는데 중량이 600g 정도 오버했지만 오버차지는 되지 않았고요. 이랬다고 다음부터 1g만 넘겨도 오버차지하면 안 됩니다. 신형 항공기인 보잉 7878은 드림라이너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림보에 빠져버린 듯 온갖 문제가 발생했다가 요새는 다행히도 멀쩡해졌으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막간에 보잉 7878도 같이 리뷰해보자면 천장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돼서 밝기와 색깔이 자유자재로 조절되고 창문도 더욱 커지고 밝기를 중앙에서 조절해주는 식으로 더 이상 블라인드를 통해 조작하지 않습니다. 다만 더 커진 창문으로 인한 듯한 외풍은 그대로라서 제스타에서 DLC로 제공하는 담요를 추가 구매하지 않는 경우 추위에 덜덜 떨수 있으니 덮을 만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 식사는 기대하지 마세요. 차라리 터미널 앞에 든킨 도넛스에서 커피와 도넛스를 준비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. 기본으로 주는 물은 아리수 맛이 진하게 납니다. 화장실에 틀면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이 나니 물맛에 민감하신 분은 생수를 미리 사서 들고 가세요. 승무원 중 일부는 한국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통역하는 것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. 말하고 나니까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저가 항공임을 감안한다면 기내의 서비스 물품은 아쉬울 수 있으나 납득할 만하고 승무원의 친절도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. 아울러 이코노미석이 다 그렇듯 의자 시트는 눕히는 게 한정적이고 그나마도 일어서면 자동으로 도로 세워집니다. 목베개건 목깁스건 안대건 궁예밴드건 잠자리에 도움될 만한 것은 기왕이면 갖추시는 게 시차 한 시간에 골드코스트를 도착했는데 워싱턴 DC 직항을 탄 것처럼 몸이 늘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 화장실은 4칸이 있고 위에 녹색불, 적색불로 사용 중임을 알려주지만 손님 중 절반은 문을 안 잠그고 쓰기 때문에 그린라이트 보고 오픈했다가는 자신의 시신경에게 고난을 안겨줄 것입니다. 아무튼 나름 만족했지만 다음엔 좀더 준비를 잘하면 더 편안하게 탈 자신이 생긴 제주항공이 피처링한 제스타항공 골드코스트 직항편 리뷰였습니다.